안녕하세요. 저는 박다람이라고 하고요. 저의 작업실을 옮겨놓은 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이긴 깃발은 제가 극단이라는 파티를 할 때마다 공연장에 거는 깃발인데요. 이걸 이렇게 침대 쪽이랑 이렇게 보이는 입구 쪽에 달라고 했습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아이덴티티로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봤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화장실 문 앞에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친구들이 만들어줬던 이벤트의 포스터인데, 제가 겨울을 싫어하기 때문에 I hate winter라는 주제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쪽에는 제가 좋아하는 포스터들이랑 이제 이렇게 관련된 엽서들이 있고요. 옆으로 가시면 화장실을 열어보면 이렇게 제가 관련된 이벤트들의 옷들과 파티 때 사용하는 조명, 카세트 데크, 저 멀리 스티커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펄륵 베이비스라는 패션 윤년생들이 활동하는 음악가들이나 디자이너들이 같이 만들었던 파티의 티셔츠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좋아하는 LP들을 이렇게 붙여놨고, 안쪽으로 들어가셔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가들의 LP를 벽에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집했던 아시아 음악 관련된 책들, 테이프들, 4트랙 레코더, 프린터, 오디오, 제 옆방에 있는 마카소 씨와 같이 만들었던 I Hate Winter라는 테이프가 있고, 마카소 씨랑 작업한 테이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헬리콥터 레코드의 티셔츠가 있고, 이거는 또 제가 만들었던 집이 최고라는 주제의 티셔츠고요. 침대 위에는 턴테이블이 돌아가고 있고, 옆에는 키보드가 있습니다. 저와 친구들이 우주화물이라는 공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각자마다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따가지고 이제 만들어준 인형입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보든 제 약간 좀 산만하긴 하지만 그런 작업실 방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차근차근히 구성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할 만한 포인트를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